향상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홈페이퍼라는 미디어의 형태를 예, 안녕하세요. 김정배입니다. 사진가이고 컬러 매니지먼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재만입니다. 저는요. 아마추어에서 사진을 시작을 했어요. 프로가 됐다가 다시 아마추어로 돌아온 아마추어 사진가입니다. 뭐 예전에 비해 일단 전체적인 톤이 그레이가 더 다크해졌고 그래서 더 남성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중후한 맛이 더 있죠. 아, 이 프린터 색깔이 이쪽 예. 아 그러네요. 이쪽 테두리가 옛날에 좀 밝은 색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좀 이거 페이퍼 스태커가 좀 바뀌었네. 바뀐 것 같죠? 이게 예. 대략 2m 정도 더 길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짧았을 때는 이제 용지가 잘리면서 용지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많이 방지된 걸 보니까 사용자 편의를 상당히 많이 배려한 것 같습니다. 예, 그전에 네. 그전 버전을 쓸 때는 그게 불편하다고 못 느꼈는데 네. 이번에 이거를 써보니까 그전 버전은 불편해서 못 쓸 것 같아요. 페이퍼 쪽은 어떠세요? 저는 바뀐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시트 페이퍼, 롤 페이퍼 쓰는 사람들 중에 이제 시트 페이퍼를 같이 겸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여기서 삽입할 때 감으로 대부분 삽입을 하거든요. 아. 근데 여기에 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시트 페이퍼를 삽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상당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너무 만족스럽게. 아, 맞아요. 예전에는 여기까지 끊겨 있었고 페이퍼가 여기 보였죠. 예. 근데 지금 완전히 덮여버렸네요. 예. 그러면 아, 그럼 먼지가 안 들어가겠네요. 페이퍼 이 사이로 먼지 들어가는 문제들이 흔히 있었던 문제 그렇죠. 중에 하나니까. 여기 투광창도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용지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아, 확인할 수 있는 용지. 그 터치 패널 한 번만 좀 봐주시겠어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기능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사용을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대부분 다크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약간 네. 그, 뭐, 회색 농도가 좀 있어서 좀 짙고 어둡고, 또 안에 또 어두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출력되는 상태가 잘 나오는지 보려면, 이렇게 후라시를 비춰서 자세히 봤는데, 지금 이제 좀 더 확실히 편해졌고, 네, 온오프가 작동이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불이 들어오니까 안에 출력되는 상태도 좀 보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종이 옆에서 치거나 그랬을 때 옆에 묻는 것도 보일 수 그렇죠. 있고 근데 아까 터치하시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예. 터치가 좀 감은 좀 바뀌었나요? 감은 어떠세요? 이거를 눌러봤더니 장갑을 끼고도 되더라고요. 예예. 예. 감압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작은 스피커가 있고 스피커가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예. 아 띡띡띡 거리네요. 오류가 나면은 이제 두 번 울리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 오류 소리 있죠? 예. 그거를 보통 쓰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 라인도 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거? 작동 상태에 따라서 불이 바뀐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에러가 나거나 그러면 빨간색 줄이 나온다고 그러고 빨간 불이. 그러면은 멀리 있다가도 예. 출력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불이 들어오게 되면 아 빨간색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에러 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지시등이라는 것 같네요. 색깔을 잠깐 볼까요? 네. 이런 코발트 블루나 이런 색깔 재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색깔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그전 버전에 비해 그 컬러 갬멧이 6%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트 그레이 잉크에 오버코팅액이 같이 함유가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선택적으로 프린터 드라이브에서 이제 출력을 할 때 선택적으로 그걸 뿌려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론징 감소라든가 잉크의 안정 속도를 상당히 빠르게 하면서 선재도 올리고 그리고 안부 농도도 LAB2 정도 더 2% 더 가까이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버코팅 잉크는 이제 라이트 그레이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잉크 수도 늘어난 거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아, 요게 잉크통인 것 같은데. 아, 여기 6개, 거기 6개. 네. 그렇게 돼 있네요. 잉크수도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이제 150ml 하고,
350, 700ml가 생산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350과 700ml를 판매할 것입니다. 아, 그럼 여기 요 밑에 이거는 뭘까요? 구멍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구매할 때 자분이 이제 옵션으로 선택하는 건데 네. 그 엑스라이트에서 나오는 그 스펙트로메터를 여기다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캘리브레이션을 하면서 출력을 해서 항상 일정한 컬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여기 한번 뚜껑 열어보시죠. 아, 예. 노즐 개수가 좀 달라졌죠. 그러네요. 이게 이번에 혁신적으로 바뀐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는 별도의 노즐이 돼 있고 파이프가 돼 있기 때문에 잉크 소모량도 거의 극소량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소하게 됐죠. 잉크 중간에 버퍼라든지 이런 버퍼 탱크 얘기를 하던데 네. 그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출력을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게 잉크 소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큰 거를 프린트를 할 때 그 중간에 잉크가 떨어지면 얘를 작동을 멈추고 잉크를 교체를 해서 다시 뽑아야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뽑게 되면 이제 중간에 줄이 가는 밴딩이라고 그러죠. 우리 쪽에서는 밴딩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조 탱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출력이 멈추고 나오기 때문에 밴딩이 없어졌고 그 버퍼 탱크 잉크 양은 대략 B0 크기의 용지를 출력할 수 있는 양의 잉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럼 미리 잉크를 좀 저장해 놨다가 그렇죠. 잉크가 떨어지는 신호를 보내놓고 네. 계속 출력은 하고 잉크는 교환하고 네. 그러면 끊김없이 계속 뽑을 수 있는 네.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요. 어떠셨어요? 오늘 뭐 이것저것 많이 보셨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 절로 들고요.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이거 보면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구나. 그래서 뭐 불편한 것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완성 단계에 된 지 참 오래됐거든요. 과연 다음 버전의 프린터가 나오는 시기가 꽤 늦었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 더 뭐 추가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